타석에는 곽동현 선수입니다. 이제 한일 잠실대도 지금 이제 한 점으로 이제 쫓겼기 때문에 이 공격에서 또 점수를 낼 필요가 있습니다. 예. 네. 가봐 동현아 출루해봐. 동현 가야 돼. 동현 가야 돼. 초구 볼입니다. 보고 있어요. 보고 있어요. 이거 막으면 돼. 우리 타순 좋아 다음에. 역전이야 역전. 강하성도 팀은 떨어졌지만 이 요령을 보여주면서 패줘야 돼요. 야 코스다 이거. 세가. 아이고야. 뛰어. 끝에 걸립니다. 타구로 높게 떴어요. 이루수 달려갑니다. 달려가요. 최수요. 이렇게 투어. 이건 안타죠 사실. 그냥 타 안타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숨죽여서 봤던 그 순간 최수현이 타구를 아웃카운트로 바꿉니다. 그러면서 이제 박지성으로 이어집니다. 이제 남은 아웃카운트 하나. 끝까지 집중해야 되는 최강 몬스터즈입니다. 초구 싸움이 상당히 중요해요. 초구 타격. 초구 타격. 타구수 옆으로 빠져나갑니다. 투어 뒤 후에 안타 박지성. 그만해, 그만해. 애들 빠릿빠릿해. 남라우 카운트 하나. 이제 투아웃 주자는 일로. 그리고 이제 타석에는 김재두 선수입니다. 여기서 끊어야 돼요. 만약에 여기서 끊지 못하면 김보성과 전광진으로 연결이 됩니다. 이거를 잘 묶어줘야 됩니다. 장훈선도. 지성아. 지금 리드폭 굉장히 큰 거예요. 저게 자투수한테 저 정도면 굉장히 큰 겁니다. 바깥쪽으로 갑니다. 야, 근데 얘네 원래 리드를 이렇게 많이 하냐? 이 정도면 원래 이 정도 안 하지 않아요? 과하지. 아니, 자투수한테 저렇게 한다고? 한 발 줄여, 한 발 줄여, 한 발 줄여. 스킵, 스킵. 여기서 공격을 멈추게 해야 되는 장원삼. 일로. 땅볼 타구가 만들어져요. 유격수 정구로 잡았습니다. 그리고 일루 일루에서 아웃됩니다. 됐어. 타순 좋아. 아까 잘한다. 타운에 남자. 타운에 청춘을 보여주고 있는. 이거 해줘야 돼. 투수 장원삼. 진짜 해줘야 돼, 진짜. 아야, 오케이. 미안해. 그래. 제발.